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동료에 나섰는데요. 네, 지지층을 끌어모아 일찍이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조 심판론과 수개표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고 남은 기간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을 설득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포기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해치는 것입니다. 투표율 높은 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판단. 국민의힘은 범야권과 지지율이 같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팽팽하니 결국 많이 찍는 쪽이 이길 거라 했고, 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경제실정 등을 비판해온 야당이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를 둘러싼 기싸움도 예고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신촌 대학가에서 투표하는데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대안 세력을 자임하며 사전투표를 통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